복음의 성도님들의 내 인생의 찬양곡을 만나보는 시간, CTS 아주 특별한 찬양에 저는 진행을 맡은 미스코리아 방송인 박샤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혼자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죠? 괜찮나요? 당황 안 하셨나요?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남자 MC로 모셨는데요. 이분은 미스터 트롯 2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큰 인기를 누리셨다가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의 사위가 되시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트로트 가수 원혁 씨를 오늘의 MC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특찬 아주 네. 특별한 찬양 맞습니다. 이 아특찬. 귀한 무대에 처음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저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이용식 선생님의 정식 사위이자 네. 트로트 가수 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등장만으로 이미 반응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여러분. 오늘 아특찬 함께 해주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아, 저 네. 정말 즐겨보고 있고, 네. 볼 때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눈물이 많습니다. 볼 때마다 우느라, 네. 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네. 뜨거운 현장에 제가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영광되는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원혁 씨, 저희가 네. 오늘 아주 특별히 또 네. 멀리 왔잖아요. 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말이죠. 네.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목포에 위치한 바로 북교동 성결교회입니다. 네. 저희가 백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찾아왔어요. 맞아요? 네. 잘 찾아왔죠? 맞습니다. 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북교동 성결교회에 저희가 왔는데요. 이 귀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들을 인생 찬양곡으로 뽑아주셨을지. 아, 너무 궁금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 정말요?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네. 첫 번째로, 그럼 기다리지 말고 첫 번째로 이제 모실 텐데요. 네. 이분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김원화 권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북교동교회 김원화 권사입니다. 와. 네. 아유. 얼마나 떨리실까, 그죠? 원래 첫 순서가 가장 떨리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권사님,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소개할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제가 소개를 해 올렸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나이가 45세 정도 됐을 때요. 저희 생활에서는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또 굉장히 그 고통당할 때였어요. 네. 저희 남편은 직장생활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고 우리 딸이 그때 6살이었는데 그 동사무소 앞에서 그 모래가 좀 쌓였는데 거기서 놀고 있는데 택시가 치워버렸어요. 아이고. 택시가 쳤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펑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소식 듣기로는 저희 셋째 여동생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 자기가 다니는 길을 안 가고 왠지 모르게 그 사고 난 그 길로 가고 싶더래요. 퇴근해서 오는 길에. 그래 그 길을 보니까 그 앞에 오니까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더래.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조카, 이제 우리 딸이었어요. 막 저한테 벌벌벌 떨면서 뛰어와가지고 언니 애기가 사고 났어. 저도 막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온 몸이 다 떨려가지고 그 병원을 가서 보니까 애기가 그냥 툭 쳐져가지고 여기 머리 한쪽에는 찌그러져 갖고 있고 그 사진을 찍어보고는 이 애기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죽을지 피가 고여 있으면 죽을지 병신이 될지 어쩔지 자기들도 모르고 이 상황을 두고 봐야 된다고. 이제 애기가 의식이 잃은 상태로 온 밤을 세웠어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세우고 그 다음날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 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발걸음 닿는 대로 어디 가니까 의료 그 옥상이었어요. 옥상이었는데 그 옥상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막 우니까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으면서 회개 막 울면서 그때 나는 기도도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이 교회 땅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딸을 데려가도 하나님 뜻이고 살려줘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울었거든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사고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네. 막 울고 한참 있다가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길래 내려갔는데 네. 우리 남편이 아기가 좀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아기 네. 옆에 가니까 엄마 그래서 말할 수가 없이 반갑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는 그 개인 택시는 지금 한테 뭐 만나보거나 지금까지 얼굴 모릅니다. 뭘 요구를 했거나 막은 전혀 없습니다. 그 개인 택시라는 게 사고를 낸 분이 개인 네, 택시였던 거예요. 그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애기 살아난 것으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 애기를 살려줘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그 여신동가 봐요 아마. 네. 그분들이 와서 아기 눕혀놓고 그 이제 병실에 와서 신방 그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이라겠다 말이 헷갈리네요. 병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그 찬양을 전혀 불러본 적이 네. 없거든요. 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스러운가 말할 수 없이 막 눈물 얼마나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났고 우리 애기 교통사고를 통해서 정말 믿음 없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아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깊은 은혜를 전해주는 찬양 사역자분이시죠.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 맘 돼
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 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아멘.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에서 나를 얻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큰 고백을 다 같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신청곡을 만나볼 텐데요 네. 이분은요 이 시대의 슈퍼맨 같은 분이세요 슈퍼맨이요 슈퍼맨이요 네.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일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고등부 교사의 성가대 네. 테너의 금요 찬양팀 리더까지 정말 대단하시죠
이런 분이십니다. 민성택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슈퍼맨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정말 많은 스케줄들을 소화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스케줄 좀 읊어주세요. 어떤 예.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이고요. 네. 고등부 교사로 지금 한 4, 5년째 섬기고 있고 또 찬양대 테너로 그리고 또 금요 철야배는 2주에 한 번씩 제가 근무 때문에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오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와, 정말. 와. 그냥 우리 집사님을 네네. 그냥 이렇게 저는 처음 뵙지만 처음 뵙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모가... 왠지 슈퍼맨 느낌이 난다니까요. 예. 지금 굉장히 바쁘신 일정들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또 섬기면서 일도 하시고 막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 것 같은데 하루 일과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면 7시 정도에 이제 우리는 저희 가족은 내 식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한 장을 다 같이 읽고 나서 이제 회사로 가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먼저 예, 네. 아버지 집으로 먼저 가는데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는 한 9년째 너무나 뇌출혈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집에 혼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도 지금 10년째 투병 중이셔가지고 뇌경색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안 보이시고 또 스텐트 삽입 수술도 두 번 하셨고 또 뭐 심장 질환, 콩팥, 뭐 방광 질환 뭐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으세요. 요즘에는 또 치매 증상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 밥을 아침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도 요즘에는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챙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들렸다가 이제 식사 챙겨드리고 또 약 챙겨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회사로 출근합니다. 일을 하시고 그러면은 퇴근은? 제가 이계조로 일을 하고 있어서 한 주는 네. 주간조 또 한 주는 야간조 이렇게 나가는데 네네. 네. 주간조 때는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그리고 야간조 때는 4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새벽 1시에 퇴근을 또 하시고 어머님을 케어하시고 어머님은 입원하시고 네, 아버지는 또 약을 챙겨 드셔야 되고 막 지금 어머니는 병원에 계속 네. 계시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잖아요. 병원에 계속 그렇죠. 있으시면 네. 그리고 지금 한 2주에 한 번씩은 저희가 모시고 와서 1박을 집에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게끔 최대한 한 달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모시고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지금 두 분을 케어를 하신지는 얼마나 혹시 되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9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 반신마비가 오셨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근데, 네. 이렇게 집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대단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 더 대단한 분은 집사님 옆에서 도와주시는 배우자분 네,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절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저기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혹시? 어디 계세요? 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잠시만요. 그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절대 혼자서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참 힘든 과정들을 지금 고백을 해주셨는데 물론 힘들 때 이제 아내분께서도 지탱을 해주시고 힘이 되셨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정말 힘이 되어준 특별한 찬양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어느 날은 제가 출근길에 찬양을 듣는데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안에 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항상 있는데 너는 자꾸 나를 의지 않고 너가 그 상황들을
항상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참 그때 너무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감사한 것들 뿐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두 분 다 아프시니까 하나님께서 두 분 다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가실 수는 있는데 네. 너에게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었고 또 그 부모님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또 시간과 또 그 물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장도 내가 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 불평불만했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케 하셔가지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기도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네. 너무 잘 해오셨는데 단지 그 불평불만 때문에 또 회개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하신 겁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네. 빌려서 우리 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은 어떨까 합니다. 45년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지금 병상에 계시고 또 아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더 열심히 효도하고 또 케어해드려서 더 이렇게 아프시지만 마음만은 더 건강할 수 있게끔 효도드리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부모님의 남은 시간 동안 천국 가시는 날까지 집사님과 함께 그 마음의 평안과 또 화목과 위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민성택 집사님이 신청해 주신 곡 아까 내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던 그 귀한 곡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 지금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요 찬양사역자 오은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와.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박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기 원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네, 이제 다음 신청곡의 주인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죽음의 고비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네.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조숙희 집사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명보다 소중한 딸 유아와 살고 있는 조숙희 집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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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딸이 네. 많이 소중하시죠? 그렇죠. 정말 소중하지요. 저는 딸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가 크게 한번 혼났습니다, 최근에. 예, 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저희 장인어른이라고요. 네. 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딸은 소중하고 우리 어머님들에게 정말 귀한 그런 친구 같은 존재인데 네. 특별히 더 우리 딸이 소중하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 제가 10년 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임상 6차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암 8차까지였는데 너무 몸이 안 돼서 4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사선 28회까지 해서 1년이 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4년 전에 그 암이 척추뼈로 가가지고 척추뼈가 부러져서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저에게 이제는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시한부를 선고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지금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하라고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듯이 제가 그렇게 병상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봤을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딸을 두고 내가 한나라에 가게 되면은 저 딸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데리고 가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제가 살려달라고 정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공황 장애가 와서 지금 이제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상황을 봐서 본다고 했는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 해결되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집사님께서 사실 지금도 사실 상태가 굉장히 나아지신 상황은 아니실 텐데 저희에게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유 우리 원영님께서도 참 지금 저희 방송이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은 방송이고요. 은혜가 많은 방송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옛날에. 지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제가 합니다. 더 울어가지고 너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담담히 고백해 주셨지만 이 힘든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에 찬양이 기도가 돼주잖아요. 조숙희 집사님께도 그런 귀한 인생의 찬양곡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저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환경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딸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아우. 아픈 간증까지 지금 성도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나눌 때 누구보다 흐뭇하게 앞자리에서 같이 웃으시고 우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북교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원 담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먼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녀들 때문에 또 육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시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적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병든 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조숙희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죠.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귀한 찬양 청해 듣겠는데요. 이 찬양은요, CCM계의 원조 오빠 혹시 아시죠? 오. 에이맨이라는 팀이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있으면요 딴 근심이 없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찬양 그대로만 살면은요 그걸 내 멘토로 삼고 내 삶으로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주님만 따라가실 겁니까? 아멘. 주님만 따라가실 겁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예, 주님. 저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함.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CTS를 돕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동참하는 것은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돕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감동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